넉넉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무주 덕유산. 그 정상 향적봉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첫눈이 오는 날 덕유산의 주봉 향적봉으로 주인공을 찾으러 갔으니 첫눈이 와도 만날 사람이 없는 솔로 부대 제작진이 찾은 이곳은 바로 향적봉 대피소.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향적봉의 터줏대감 박봉진 대장. 무려 17년간 향적봉 대피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봉진 구조대장. 어릴 적부터 산을 좋아한 그는 사시사철 덕유산과 함께하는 산사나이로 이곳을 지키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 설경이 빼어난 덕유산을 찾는 이들이 많아 생명과 직결된 구조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박봉진 대장. 구조 업무와 더불어 대피소 내에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박봉진 대장. 덕유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 산악 회원들과 전문 사진 작가들이 주로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2000년도부터 시작한 산장지기 생활은 이제 그의 인생이 됐다. 느리고 더디게 흘러갈 것 같은 산 위의 생활. 과연 그 매력은 무엇일까? 이 산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그대로.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편안함을 줘요. 모든 산들이 다 그렇지만은 특히 봄이나 여름철에 그 아름다운 꽃이 폈을 때는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한테 가슴에 와닿는 그 평온함. 그런 것을 안겨주죠. 이거는 이 호시 첫눈 왔을 때. 아. 가을 분위기도 나고 겨울 분위기도 나고 그렇죠. 덕유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비밀스러운 속살을 보며 산과 닮아가는 박봉진 대장. 그가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덕유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국립공원에 뭐 대피소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특히 이곳 덕유산 향적봉 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산객들보다도 주로 사진 작가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 그의 역할이 적지 않다. 산장 구석구석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 바닥 수평은 맞으니까. 산이 그를 구원했다고 믿는 박봉진 대장. 수많은 인연이 드나들었던 이곳에서 오늘도 묵묵히 산과 함께합니다. 이 산이 나한테 새로운 삶을 심어줬죠. 새로운 인생관을 심어줬고 나한테 살아가는 그 느낌을 줬죠. 산에서 사는 게 행복한 사나이 박봉진. 덕유산이 그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를 오늘 함께합니다. 덕유산 향적봉 산지기 박봉진 대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한재준 위원. 네네네. 네, 네. 성함이 대장님 성함이 뭐라고요? 네, 박봉진 대장님. 네, 박봉진 대장님이세요? 네, 박봉진이 아니고요. 아, 네. 죄송하겠습니다. 네, 아까 잘하신다 그러더니. 예, 예. 사과하세요. 예. 사과하세요, 빨리.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이제 덕유산이라서 봉을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예. 산에는 이렇게 봉우리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네, 됐고요. 예, 박봉! 예, 예. 네. 박봉!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대장님. 오늘 향적봉 대표소는 누구한테 맡기고 오셨어요? 네, 뭐.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오셨어요? 모처럼 올라오는 동생이 있어서 동생한테 좀 맡겨놓고 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자, 사실 이 덕유산 향적봉에 가보신 분이라면 아마 우리 대장님 만나보셨거나 아니면 얘기를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자, 지금부터 개인사 편찬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재준 위원. 네. 네. 프로필 소개해 주시죠. 이름 박봉진. 그 유명한 58년 개띠 남원 출생. 어렸을 때부터 공부보다는 놀기를 좋아했던 개구장이었던 박봉진 대장은 차라리 공부를 안 할 바에야 고등학교를 갈 필요 없다. 나는 봉이야. 그렇게 선언하고 고등학교 중퇴 뒤 군대를 다녀와 여기저기 일자리를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식당, 영안 등등. 아, 그러나 이름이 박봉진이라서 그런지 박봉만 받고 박봉, 박봉, 박봉. 그래서 특별하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낸 박봉진 대장에게 운명과 같은 존재가 다가왔으니 바로 덕유산, 예, 황적봉.
구조대대로서 2001년부터 덕유산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덕유산 산신령만 알고 있다는 덕유산의 멋진 풍경과 아름다운 비경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산사나이 천상 산남자 박봉진. 앞으로 남은 평생도 덕유산의 일부가 되어 생활하고 싶다는 박봉진 대장, 당신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지금 덕유산 국립공원 향적봉 대피소에서 정확히 구조대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직책이 구조대장은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관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구조대장이라는 존칭을 써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거기에 오는 이제 등산객들이나 일반 탐방객들을 이제 편의를 주기 위해서도 관리도 하고. 네. 또 때로는 또 뭐 이제 응급 환자가 발생되면은 뭐 구조 활동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구조 활동을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경우들인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이제 산행을 하다가 네. 뭐 골절 환자도 발생을 하고 어이구. 또 최체온증 환자도 발생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심한 사람들은 뭐 심근경색으로 인해 가지고 뭐 사망의 위기까지 하고 있고 뭐 지난 순간도 많이 보셨겠어요. 이제 그때 그분이 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정년 퇴직을 하셔가지고 이제 집에 계시다가 친구의 건의로 인해서 같이 산행을 가자 해서 따라오신 분인데 올라오는 도중에 이제 막 눈이 무릎 이상까지 쌓여있고 그러니까 이 무릎 이상 눈이 쌓이면은요 굉장히 걷기가 힘듭니다. 아유, 체력 소모가 그럼요. 굉장히 많이 되네요. 이제 보통 3시간 정도면 올 그런 산행 거리를 6시간 걸려가지고 못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중봉, 이제 중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중봉 바로 밑에서 이제 완전히 그러기 상태로 퍼진 것이죠. 그분을 이제 뭐 업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피소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때는 뭐 경험도 없고 이제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딱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장투목 이제 올라가는데 지리산 장투목으로 네.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원광대학교 산악부 애들이 그 이제 지리산 백무덕에서 한신경으로 네. 올라와가지고 똑같아요. 그날 상황하고 근데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한신경이 좀 힘든 코스입니다. 이제 거기를 올라오다가 체력은 떨어졌지, 체온은 떨어졌지. 근데 이제 거의 다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는 대피소를 들어왔는데, 이 대피소 관리인이 그때 당시 때 이제 나이 드신 분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 때는 이 모든 난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불을 떼서 했어요, 나무를. 근데 이제 온돌이 방이었었는데, 방에다 불을 딱 한닦하는 게 뜬 방에다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이제 그 방에다가 네. 따뜻한 곳에서 있으면 좀 넣었을 거라고. 근데 거기서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체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따뜻한 데로 들어가면은 이게 오히려 신체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옷을 일단 벗겨놓고 속에 이제 젖어 있는 옷을 싹 벗기고 네. 이제 제 옷으로 이제 갈아입히고는 막 주물러고 이제 마사지를 시켰죠. 혈액순환이 되겠다는 막 가슴을 좀 누비고 이렇게 했는데 입이 비틀어지면서 이게 막 혀가 꼬이는 거예요. 이제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 막 근데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처음 내가 이 대피소를 관리 시작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까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당황하기만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사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는 지금 이런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빨리 와서 저 구조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끊고는 2시간 반이 되도록 그 환자를 죽이지 않고 내려보내야겠다는 그런 이제 의식 속에 하여튼 막 주물르고 뭐 혈액순환이 될 수 있겠거나 막 마사지를 시키고 참 우선 그 환자가 겁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막 온몸이 비틀어지고 막 손이 막 쥐어 틀어지고 오는데 정말 이렇게 사람이 죽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떻게 되셨나요 결국엔? 그 이제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 당시 때 저희들이 이제 그 곤도라로 많이 이제 네. 올라다니는데 일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곤도라가 위험해서 운영을 안 한 거예요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슬럼프로 스키 슬럼프로 이제 그 리조트에 스키장에 이제 그 눈 미는 차가 있는데 그걸 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2시간 반 만에 올라왔어요. 예. 2시간 반 만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환자를 데리고 들것을 해갖고 이제 그 눈 미는 차 있는 데까지 셀천목까지 데려가 주고는 이제 저는 이제 다시 이제 대피소로 이제 올라왔죠. 예. 아이고. 올라왔는데 그게 또요. 난 이제 그분이 이제 가까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저 무주 지역에서 가까운 병원이 큰 병원이 금산에 있는 병원입니다. 이제 금산 병원은 이제 후송을 시켜놓고는 이제 3일 만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그 아까 그분의 아들이. 예, 예, 그 환자분이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아들분이 이제 아이 고생했습니다. 고맙단 말을 않고 우리 아버님이 거의 올라가셔가지고 저 신발을 벗고 온 것 같은데 혹시 거기 신발 저 보관하고 있는 거 있냐고. 아니 저는 아드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해서 아이고 저 훈훈한 미담을 받았는데 아, 너무 감사하다. 지금 그분을 구하는데 많은 분들이 손길을 보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 신발이 없어가지고 신발 혹시 있으신가요? 이렇게 전화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아드님한테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뭐 별다른 이야기는 건 뭐 없으니까 없다고 그랬던 것이고 저 혼자 생각으로는 그냥 그랬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내보따리 너르라는 식으로. 맞아. 끝나고. 그러니까. 네. 아니 참 별하별 일이 다 있네요. 정말요. 신발 진짜 비쌌던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래도 아무래도 비싼 거였어요. 한 명보다 더 비싸겠어요. 좀 전에 그 아드님의 신발 사건. 네. 그거는 조금 저희가 뒷맛이 안 좋거든요. 좀 들었을 때 좀 훈훈한 그러니까요. 그런 에피소드도 또 감동적인 사연도 있으시지 않을까요? 아예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여름철이었었는데 네. 이제 장마철이었죠 그때가. 네. 그날도 막 비도 엄청나게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까 그날 이제 뭐 입산 통제도 했고 사람도 없고 해서 이제 날도 어두워졌고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창문이 덜컹덜컹하는 소리가 들려요. 예. 이제 바람이 이렇게 아직도 세게 부나 오는 게 생각하고 그냥 저녁 준비를 하는 건데 계속 문이 이게 바람이 흔들리는 소리 같지 않고 이제 흔들리는 소리 같은 거예요. 문이가 아니다 싶어서 이제 뭔 소리지? 하고 이제 갑자기 좀 으슷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귀를 그쪽에다 기울이고 가만히 있는데 저쪽 매점 쪽에서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제 매점 쪽으로 이제 갔어요. 매점 쪽으로 가서 이제 가만히 쳐다보는데 뭐 캄캄하니까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매점 창문이 뚝뚝뚝 사람이 쓰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누구세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러는데 그 어둠 속에서 어둘풀이 보이는 것이 하얀 소복을 입고 생머리를 쭉 늘어뜨리는데 이 가슴 안팎으로 이렇게 이제 가슴 밖으로 생머리가 쭉 늘어져 있는 모습이 진짜 우리가 그 영화 소리에서 나오는 그 귀신을 보는 느낌. 전설의 모양. 네. 얼마나 놀랐는지 그걸 보고는 뒤로 내 자신이 그냥 한 걸음 더 물러나게 된 것이죠. 네. 그냥 막 등골이 쫙 쓰고 막 머리끼리 막 쫙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이제 그걸 놀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창문을 뚝뚝뚝 두드리면서 아저씨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소리가 목소리가 그 막 진짜로 우리가 그 귀신 영화에서 나오는 막 그 떨리는 그 네. 여자의 판사님 목소리 네. 그런 목소리가 나는데 거기서 더 놀랐죠 이제 네. 아 그거를 은미 위원이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저 머리는 저렇게 데리고 흰 옷을 입고 네. 떨리는 목소리로 소씨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들렸다는 거죠. 예. 네. 더 대한 말 아니야 저때. 응? 그래가지고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는 보니까 아니 진짜 이 사람이에요. 예. 네. 웬 처자가 저렇게 밖에서 저렇게 올지 이거는 이제 놀래가지고는 시선 통제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올라왔지 이거 이제 바꿨더니 밖을 나가가지고 대피소 문을 열고 빨리 들어오라고. 근데 이제 이 처자가 이제 대피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추위에 떨었는지 이 이빨 떠는 소리가 들려요. 이 부딪히는 소리가? 예, 이 부딪히는 네. 소리가 배안 고프냐고 그랬더니 배도 고프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그랬냐고 그래서 이제 마침 제가 이제 저녁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녁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제 후딱찌개를 이제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얼마나 그 배가 고팠는지 나 밥 반 공기 먹으니까 벌써 한 공기를 다 먹어본 거예요. 그때는 뭐 체면이고 뭐고. 네. 네. 그 이제 밥 더 먹을 거냐고 그랬더니 좀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한 공기를 퍼서 이제 더 줬는데 처음에 숟가락 들 때는 그 나이 드신 분들 왜 풍 걸린 사람들 같이 네. 달랄랄 떨고 이 수저를 그렇게 네. 했는데 한 그릇 먹고 나니까 이제 이게 이제 체온도 돌아오고 이제 잘 먹더라고 이제. 뭐 이제 밥을 다 먹고는 이제 따뜻하게 저 불 태펴놨으니까 그 담요 이제 내줄 테니까 가서 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 이제 담요를 내주고 이제 그래도 좀 걱정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밖에서 이제 취해 떨고 이제 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아주 미담이 재미난 게 나오는 겁니까? 아 이제 그래가지고는 지금 굉장히 저희가 많이 기다렸는데 이쯤이면 나와야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자고 있더라고요. 이제 씩씩거리면서 잘 자고 있더라고요. 예. 이제 별일 없다고 이제 저도 이제 안에 들어와서 이제 제 할 일 하고 저는 이제 잠을 들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없어요. 네? 없어요. 사람이 없어졌어요. 네. 사람이 없어졌는데 제 옷을 얌전히 딱 해놓고 자기 옷을 이제 젖은 옷을 입고 그냥 나갔더라고요. 이제 조끼만 남겨놓고 나갔더라고.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아저씨 도움으로 이렇게 편한 밤 잘 지내고 갑니다 하고 뵙지 못하고 갑니다 하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뭐 갔는데 이제 한 두 달 됐을까? 이 처자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직접? 네. 네, 찾아왔는데 거의 한 10년, 13, 14년 됐죠, 지금. 그런 일이 있었던지가. 찾아와가지고는 아저씨를 너무 고마워서 그때 별라고 아빠한테 이야기를 드렸더니 엄마하고 아빠하고 가서 인사를 하자 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에베레스트 운동마관이라고 뱁새를 비워놓고 이제 한 두 달간 비워놨었는데 그때 왔었나 봐요. 네. 인사를 왔는데 이제 뵙지를 못하고 이제 돌아갔다고 이제.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봤지. 이제 두 달 전에 이제 찾아와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남편하고 이제 애기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이제 그 아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와가지고 그때 한번 뵐라고 왔었는데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려고 왔었는데 아저씨 원정 나갔고 그래서 못 뵙고 또 이렇게 와서 인사드린다고. 근데 그런 것들은 참 진짜 너무 보람됐고 보람차고 참 그런 일을 하면서 아 이게 남 돕는 기쁨이라는 게 이렇게 크다 하는 걸 느끼죠. 그렇군요. 네. 아니, 듣자 하니까 2001년부터 구조대장으로 계셨다고. 네. 예, 너무 장기 집권 아닌가요? 너무 오래 계셨어요. 뭐 이게 다음 사람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네. 대장님이 대장님 일을 잘하셔서 그런 건지. 17년 동안 하셨어요. 예, 예, 예. 아, 예. 기나긴 시간을 해놓았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뭐 향적봉 대피소를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뭐 잊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 자리를 또 있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또 깨끗이 또 관리하고 맞습니다. 오가는 사람들한테 네. 제가 깨끗이 관리해야지만이 또 오가는 사람들도 깨끗이 사용하고 가고 네. 또 와서 아 참 이곳 깨끗하고 아름답다 하는 느낌을 받고 가게끔 만들어야지. 네.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러운 쓰레기 있는 곳에 거기다 쓰레기를 하나라도 더 버리는데 네, 그렇죠. 맞아요. 깨끗한 곳에 쓰레기 하나 버리려고 하면 이게 양심이 같이 그래서 그렇죠. 네. 얼핏 용기가 잘 안 나죠. 네. 근데 꼭 그걸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그 왜 제주도의 저 아니에요. 아니, 다 제주도가 더 만지지 마세요. 이런 얼굴을 그렇게 툭 그냥 아니 자연스럽게 그래야 또 일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아 농담이에요. 웃음이 있다는 거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깨끗이 관리도 하고 또 뭐 어떤 뭐 구조 활동이나 이런 것도 성심성의껏 잘 해주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국립공원 사무실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잘 봐주고 있는 그렇죠. 그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의 깨끗함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존을 해야 우리 맞아요. 후대들도 네. 이 좋은 경치도 감상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마 그런 사명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설명 잘하죠? 네. 아니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언제였죠? 그 저희가 작년? 2년 전인가요? 1년 전? 네, 2년 전. 그때 저희가 했으니까. 그 대피소 갔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 둘이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글쎄요. 네. 뭘 안 납니다. 워낙에 고수님들이 많아서. 대장님, 아까 둘이서 네. 그냥 갔는데 늦게 갔더니 대장님 반겨지지도 않고 막 인상 썼다고 당겨서 막 엄청 욕하는 거야. 그래서 막 저희 둘이 그런 분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때 당뇨도 안 드셨어요. 추위에 떨매졌어요. 아니, 굉장히 그 엄격하신가 봐요. 네. 규칙이나 이런 거에. 진짜 궁금한 게 대장님, 시간 딱 넘어가면 이제 불 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미동도 안 하시죠. 가만히 계시죠. 저희는 이제 규정이 있어요. 아, 규정이. 네. 이제 아침에 퇴실 시간, 네. 이제 또 들어오는 입실 시간, 또 소독 시간. 그게 왜 있냐면요. 소독 시간은 특히 지키는 것이, 네. 이제 저희 대표소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제 사진작가분들이 많이 오시지만은 또 이 먼 길을 산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이게 늦게까지 불 켜놓고 막 옆에서 잡담하고 들랑달랑하고 시끄럽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편히 쉬지를 못하거든요. 맞아요. 피곤해 지쳐 내일 아침에 또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하면 더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은 규정대로 소등은 일찍 소등하고 그렇죠. 편히 쉬어야지만이 다른 분들한테 또 다음 날에 그 여행을 무난히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 맞습니다. 네. 원래 원칙이 한번 무너지면 네. 사실 힘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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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소등은 몇 시에 정확히 하는 건가요? 원래 소등 시간이 저희들이 9시입니다. 9시. 네. 저희가 그때 한 12시 다 돼서 갔어요. 왜 그랬어? 아우. 네. 그게 사실은 민폐, 저희가 민폐. 네. 조용히 들어가서 네. 저희가 조용히 잤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또 일어나서 선생님 얼굴 못 뵀어요. 그 네. 시간에 담요 앉았다고 저렇게. 예, 네. 아우. 너무 추웠거든요. 네. 뵐 수가 없었어요. 늦게 간 당신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탓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때 어떤 처자는 밥도 먹이고 담요도 줬답니다. 네. 제가 검을 좀 더 드렸었는데 하얗게 이렇게 하고 아니 근데 정말 산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지내시는 거잖아요. 네. 이르나야 뭔가 그 남자의 사생활이 아닌 그 남자의 산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 밥 드시는 거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요. 조달을 받으시는 건가요? 네, 뭐 사람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죠. 밑에 세상이나 네. 네, 뭐 산꼭대기에서 사는 사람이나 먹는 건 다 똑같습니다. 저는 뭐 이제 뭐 특별하게 뭐 산에서 나오는 그런 봄철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산나물이나 이런 거 이제 나올 때는 이제 그걸 갖고 생활에 나오기도 하고요. 뭐 이제 봄에 나물이 나오면 이제 그걸 좀 뜯어서 말려놨다가 아, 저장도 진짜? 해놓고 네. 그렇게 또 이제 겨울에도 먹기도 하고. 근데 뭐 먹는 건 다 똑같아요. 뭐 김치 뭐 제일 좋아하는 게 고기 종류인데. 네. 이제 가끔 이제 잘 아시는 기인분들이 올라오시면서 뭐 뭐 먹고 싶냐 뭐 좀 갖고 오십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조달해다 주고 그러니까 잘 먹고 삽니다. 저희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향적봉에 계신다고 그래서 뭐 어떤 프로그램처럼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수렵으로 채취해가지고 사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곤돌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하시면서. 네, 그럼 그렇게 생활하시는 거 진짜 그렇게 생활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럼 안 내려오실 줄 알았어요 잘. 네, 그 누구보다도 도시가 맞으시다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박봉진 부장님이 가장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겠어요. 그 아름다운 덕유산의 풍경들을 가장 먼저 접하실 텐데 그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덕유산의 눈꽃 말고 좀 잘 모르는 그런 비경도 있을까요? 이게 정말 이 우리나라의 산이 우리나라의 그 면적의 70%가 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덕유산은 다 아름답지만은 특히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어떤 게 가장 아름다워요? 이게 이제 이 동쪽으로는 저쪽 이제 가야산 쪽으로 그 앞 기슭에 이 다른 산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이 이루어져요. 첩첩이 늘어져 있는 그 산 능선이 네.
이 덕이산 정상에서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능선 계곡에 들어가 있는 운무나 이런 것들이 폐치제일 때 위에 능선상은 새까만 산 능선이 드러나고 밑에는 뽀얀 보랑개가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을 보고 또 저쪽 남쪽으로는 덕이산 주 능선이 저쪽 남대 쪽까지 쫙 펼쳐져 있는 그 장엄한 그런 모습. 네. 또 끝으로는 덕이산에서 봤을 때 지리산 주 능선이 다 보입니다. 아. 이쪽 왼쪽으로는 천왕봉수부터 오른편으로는 관여봉으로 끝나는데 천왕봉수, 관여봉까지 그 능선이 다 드러나요. 근데 그게 정말로 환상적이에요. 그런 조망을 볼 수 있는 곳이 덕이산 외에는 없을 거라고. 그리고 사실 산은 그대로 있겠지만 그 풍경은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17년을 네. 계셨지만 똑같은 날은 한 번도 없으신 거잖아요. 똑같은 날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고. 아니, 그렇다고 해주세요. 아니,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아니, 참 당황스럽게. 비슷비슷하게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럼 똑같은 예. 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아유, 됐습니다. 예. 아주 솔직하신 분이시네. 예. 오늘 여러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을 짧은 시간 안에 다 돌이켜보고 속속들이 또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난 후에 우리 편찬 위원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으로 따지면 우리 대장님이 다시다 같은 분이 아닌가. 다시다. 음식에 다 들어가잖아요. 예, 다는 아니지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미료.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나쁜 게 아니라 음식에 그렇게 다 필요한데 이렇게 음식의 맛을 지키는 다시다처럼 산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거기 오는 이렇게 산행 오시는 분들 안전도 지켜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지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다가 음식의 맛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장님을 덕유산 향적봉에 다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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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다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우리 한재준 위원. 네, 저는 우리 박봉진 대장님은 MSG다. 잠시만요. 다른 조미료예요. 예? 다른 조미료예요. 아, 그러니까 설명, 예. 일단 설명을 해보세요. 들어보세요. 일단 해보세요. 안 다르기만 해봐요. 네. 이제 그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예. 대충 이거 예. 그냥 듣고 예. 이렇게 가는 거면 그럼요. 알아서 하세요. 아, 이래서 이런 거 미리 여기다 적어놓으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적어놨던 내가 아까 내 거 보더라고. 그러니까 MSG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우리 박봉진 대장님이 이 덕유산을 만나기 전까지는 MSG, 그러니까 문제, 상처, 고통. MSG 이랬는데 덕유산을 만나고 나서 이제 거듭 태어난 MSG, 마운틴 세이프 가이드. 이 덕유산에서 이제 우뚝 섰다. 네, 그래서 저는 그 MSG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준비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가장 외로운 바람을 만날 수 있다. 근데 그 외로운 바람하고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친구하시면서 그동안은 좀 떠돌아다니셨던 삶에서 이제 향적봉에 단단히 딱 가부좌를 튼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자성어 변형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념, 무산, 산하일체다. 이제는 향적봉과 우리 대장님이 그냥 똑같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네 명의 편찬위원들이 한마디씩 다 들어보셨죠? 예,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한 명을 골라주셔야 되거든요. 골라주세요. 끝에 계십니다. MSG. 예, 우리 한재준 의원. 예. 사실 그동안 무시 많이 당해가지고 정말 서러웠었거든요. 뽑히면 기분이 어떨까? 그동안이라냐? 두 번 나와놓고.
선생님 느끼는 네. 몰라. 아 역시 그 산은 아 다 품어주는 것 같아요. 네. 아 저를 이렇게 품어주시. 네 대표위원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느껴지네요. 자시다 별로였네. 무념무산. 다시다. 사나이. 다시다 없으면 요리가 안 되는데. 가을과 겨울에 산 같다는데. 뭐 혹시 바꾸실 생각이 네, 있으세요? 어차피 이거 다 편집이 아이, 되거든요. 갑니다 그대로. 그대로. 아~ 산사나이는요. 네. 한번 가면 끝까지 갑니다. 자 한준준이요. 놀라지 마세요. 네. 우리 대장님께서 네네. 대표 편찬위원에게 줄 선물을 직접 준비해 오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근데 어디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직접 전달해 주시죠. 어? 뭐예요? 자 이렇게 가도 될까? 짜자잔! 이게 뭔가요? 이게 이제 예. 그 아호산 때의 식물인데요. 예. 마가먹이라고 합니다. 아, 마가먹이라는 나무인데 네. 그 이 열매는 그 나무에서 원래는 이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열매인데 네. 해마다 열리는 열매가 아니에요. 일반 나무같이. 네. 이게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네. 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6년에 한번 열렸어요. 아, 6년에? 안 열리다가 6년 만에 열렸죠. 이제 그 열매를 따다가 제가 숨을 담아봤어요. 아, 예. 아~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예, 예. 너무 귀한 자, 거네요, 이거. 이거 뭐야? 준비해보셨어요? 아니, 우리가 네. 그거 안면 네. 대표 편찬이 됐다고 아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귀한 건데 같이 좀 맛을 봐야지. 그럼요. 저 뚜껑 열어봐요. 그래서.